시간이 남아서 중도에 편집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심부름 진짜 좋아하시는 거 우리 도레미들 다 알죠? 여기서 뭔가 편집하면 대학생 된 기분도 좋고 좀 집중도 잘 된다 해야 되나? 무엇보다 옆에 바로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무한 동력으로 눕고 일하고 할 수가 있답니다. 대학 졸업해도 이 공간은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요. 여기 갔을 때는 맨날 행복했던 것 같아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 여러분, 전 회의하러 까방에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브이로그를 따로 안 찍고 있었는데 오후에 약을 하나 먹어가지고 괜찮아져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왔어요. 6시 회의 한 10분 전인데 저희 학생 애들은 4시간에 맞춰서 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저희가 학생이 뭘 하고 있냐면 이달 음료라고 한 달 음료수 이렇게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이걸 안 먹어가지고 하나 꺼내 먹으려고요. 이번 달 무려 웰치스 제목이기 때문에 학번을 적고 가져가야 됩니다. 짱 신기하죠? 아무도 안 오네요. 나는 번나게 이제 최고 같지만 시작! 야야야, 근데 나 사람 비하할 수도 있으니까. 아, 잘라줄게, 잘라줄게. 아, 말 조심해야 되잖아. 잘 됐다. 야, 켜라. 항상 켜라. 항상 켜. 피구 강인혜. 권나경. 자, 피구 다시 부를게. 강윤지. 손수미. 안녕. 저는 약속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고, 지금 집에 왔는데, 여기 이렇게 택배랑, 짜잔! 아주 귀여운 카드가 왔어요. 원래는 부산 사람이라가지고 부산은행을 맨날 썼었는데 어쩌다 우연찮은 기회로 신한카드 계좌가 생긴 뒤로 신한카드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에 너무 귀여운 최고심 카드가 나와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핑크 색깔이 있어서 하나는 민트 색깔로. 그리고 저거는 지금 상자가 너무 더럽네요. 빨리 제거하겠어. 룩앤민에서 나온 약간 레트로한 바지를 하나 샀어요. 제가 최근에 살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몸무게는 진짜 1.5kg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허리랑 바지 인치가 다 1.5인치 이상 줄었거든요. 생각해보면 2월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미세미세하게 빠졌나 봐요. 제가 골반이 있는 체형이어가지고 바지를 아무거나 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룩앤민 바지들은 스판이 너무 좋아가지고 믿고 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워싱이 많이 들어간 건 처음 입어봤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요르콜룸 안에 워싱이 들어간 바지. 이게 롱이 있고 그냥인데 전 그냥을 샀습니다. 기장감은 한 이 정도? 지금 제가 위에 같이 입을 여름 짧은 상의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얘가 Y2K. 딱 여기 힙 라인 딱 이쁘게 보여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과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정말 3학년이 되니까 과제가 끊이지가 않네요. 공감이라서 편하게 입고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지금 바이러스학 과목을 하고 있는데 PBL이랑 저번에 말했던 약간 조별 과제인데 주제도 전부 다 선정 과제 전부 저희가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교수님이 이걸 정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팀원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마감일 언제로 할지 좀 다 저희가 정하는 과목이 있는데 여하튼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 또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해외에만 있는 바이러스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바이러스는 조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해외 바이러스 위주로 찾느라 아주 골머리를 안고 있다.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지금 논문을 찾아서 읽고 또 수기보고서 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수기보고서 다 하고 진짜 매번 쓰면서도 의문인 수기보고서입니다. 이제 약간 해탈해가지고 화도 안 나요. 글씨 어떻게 이쁘게 쓸까 나 생각하지. 그렇지만 진짜 그냥 워드로만 제출했으면 이만큼 삶이 비효율적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여러분, 엄마가 갑자기 요즘 다시 또 비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팔찌를 만들어줬어요. 오, 많이 탔나봐요. 되게 검해 보이네. 여기 뒤에는 파랑색이고 나경 엄마가 이제 도나미도 만들고 있대요. 아주 요즘 딸들을 다 키우고 재밌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자법 반경을 습격하러 가겠습니다.
비즈 장인이 있다? 네. 어떻게 작업을 하시죠? 그냥 합니다. 눈도 어두운데 감각으로? 이제 뭐예요? 도나미 만들어? 이거는 이제 색깔 비즈 말고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저 토끼는 뭐예요, 엄마? 아키링이 만드는 건데 아니, 만들 줄은 몰랐어. 여기다 이제 비즈를 끼워서 이렇게 키링 만들어. 귀여워. 약간 봐봐. 이런 거. 여기로 이렇게 다는 거예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자려고 누웠는데 별로 잠이 안 와가지고 뭐를 볼 거냐면 짜잔, 나쁜 엄마를 볼 겁니다. 요즘 제가 나쁜 엄마에 진짜 빠졌거든요. 제가 드라마 안 본 세월을 이기게 해줬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꿈을 이 강요하는 모습이 되게 흔한 모습이잖아요.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았고 무엇보다 이 러브라인이 있거든요. 슬픈 러브라인 보는 맛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는 꺼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저의 귀여운 햄스터랑 핸드폰으로 보고 자겠습니다. 저 멀리까지 가다 지쳐 도레미도. 전 어제 나쁜 엄마를 보고 한 4-5시쯤에 잤는데 1시에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어제는 제가 세무서 업무를 받고 오늘은 한의원에 가려고 옷을 입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진짜 갑자기 한 번 엄마가 바디로션에 뭔가 좋다는 앰플 원액을 엄청 넣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디로션을 쓴 이후로 속옷선 있는 쪽으로 싹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난 게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처럼? 근데 제가 피부가 거무잡잡한 편이라서 그 뒤집히는 게 갈색으로 뒤집히더라고요. 빨간색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속옷선이라서 막 잘 보이진 않는데 최근에는 그게 약간 등 가까이까지 이렇게 점같이 점점 올라와서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부과나 한의원에 가면 답이 있겠죠. 밤에 누워 이제 배도 너무 고프고 빵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 잠시 나갔다 왔다 피곤하다. 토마토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 달지 않은 야채잖아. 야채 맛이 많이 나잖아 과일 맛보다. 그런 거. 저는 방금까지 보고서를 썼어요. 어제 썼던 거는 레포트였고 지금 쓰는 거는 기생충학 보고서입니다. 근데 지금 2시간 정도 썼는데 실험 과정 정리와 계산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 있죠. 너무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유튜브 거 하면서 조금 쉬려고요. 좀 약간 데자뷰 같지 않아요? 계속 이 옷에 이 책상에 비슷한 학생 계속 있어가지고 더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목소리로 진짜 너무 올리고 싶은데 더빙을 못해가지고 계속 못 올리고 있어서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저의 저녁은 계란볶음밥입니다. 나무도 건널 때 있잖아. 바로 옆에 계시고? 바로 건너지 말고 바닥 건너고 한참 한 바퀴 뒤에 건너라. 신호등 건너도 다른 사람 건너고 단 뒤에. 여러분 저는 휴즈 편집을 다 하고 운동하려고 이제 운동복을 꺼냈어요. 입고 매트도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운동을 해요. 제 운동복을 3일 만에 입어요. 제가 딱히 한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거 정해두고 운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일 동안 아픈 김에 푹 쉬었고 오늘은 그 쉰만큼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청소기를 좀 돌리겠습니다. 여유로운 주말 오후. 제가 콧물 감기라서 휴지를 썼더니 좀 잔해가 많네. 제가 교토에서 사온 건데 이게 조명이거든요? 근데 조명을 안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밝기가 너무 어둡더라고요. 원래 여행 때는 약간 그게 있어요. 저는 돈 쓰고 싶은 병이 걸리거든요? 뭐든 사가야 될 것만 같은 병에 걸려서 갔다 오면 후회하는 게 좀 있어, 오히려. 아, 이건 안 사도 됐었는데요. 맞아. 가서 안 사면 후회가 남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 병이 있어서 좀 굳이 좀 저는 또 많이 사는 병이 있거든요. 인간 방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지? 끝! 엄마가 아직 없어가지고 저녁을 못 먹어서 간단하게 간식으로 토마토랑 참외를 먹으려고요. 이 토마토에 웃긴 사연이 있는데 옆에 학과에서 꿀토마토를 축제하고 남은 걸 저한테 한 40개를 만 원에 팔아서 비닐봉지 안에 가지고 토마토야. 여름에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다른 때 과일 안 좋아하는데 여름 과일은 싹 다 너무 좋아. 참외, 메론 이런 좀 라이트한 수분감 많은 과일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응? 엄마다. 나 과일 먹으라니까. 오셨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볶음우동. 자, 인스타 릴스에서 보고 저장했어요. 내가 요즘 요리 보다가 집에 있는 재료 같은 거 저장해두거든. 야, 괜찮다. 괜찮아? 앞으로도 저장해두고 우리 해먹자. 맛있네. 엄마랑 같이 우동 장다와서 볶음 우동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참 맞아. 물론 근데 어묵을 좀 찾아본다는 게 이상하다. 새우만 더 넣으면 딱 될 것 같다. 막 괜찮지? 맛있는데? 응. 고무동 그거 뭐냐 천원인가 뭐 900원인가